경부간선도로 서초 양재 구간의 교통량이 1970년 개통 이후 3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차로 확충은 미비해 결국 상습 정체를 방치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경부간선도로 서초에서 양재 구간 차량 통행량은 상하행을 합쳐 하루 26만 4천 대, 고속도로가 개통한 1970년대 8,300여 대와 비교해 31배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차로 수는 왕복 4차로에서 10차로로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경부간선 지하도로 구상 학술 세미나에 참석한 서울대 이청원 교수는 이 같은 분석을 근거로 지하화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포 서초 구간 보면 20만, 그다음에 서초 양재 같은 20만 대가 하루에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과량은 결국 운행되는 속도가 서울간선 다음으로 굉장히 열악한 기본 구상은 총 지하 4개 층 중 2개 층을 도로로 사용하는 것. 한 개 층은 간선도로인 서초구 구간 이용 차량 전용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올림픽대로까지 연결해 차량을 분산시킨다는 겁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이전 구상도 제시됐습니다. 건설 당시만 해도 서울 외곽 지역이었던 터미널이 현재는 도심 한가운데로 변화해 정체를 유발하는 만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터미널까지 접근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걸리는 그런 불편함을 안고 있고요. 터미널에서 고속도로를 접근하는 이 반포의 시간이 들어오는 이 사평대로조차도 혼전이 많이 발생해서 접근 시간이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편 지하화 구상 발표 이후 2차에 걸친 학술 세미나와 국제 컨퍼런스를 진행한 서초구는 내년 초 사업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